네, 2022년 1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저강도 계엄이라고 했지만 나는 행복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강도 계엄은 그가 얘기한 거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왜 행복하느냐? 국회의원이 한 해에 모을 수 있는 정치자금 모금 한도액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언론에 나와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칠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맹자가 한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본질적인 거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 누구나 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불쌍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굉장히 제가 분노하고 있을 때도 어떨 때 문득 누가 어려운 거 보면 불쌍하다, 측은지심이 있죠. 그 다음에 저도 제가 굉장히 화를 낼 때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오히려 그걸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저의 화를 내게 하기도 하고 저를 오히려 막 끝없이 추락시키기도 합니다. 네. 부끄러운 마음 누구나 갖고 있죠. 수호지심. 그 다음에 다 욕심이 있죠. 다 뭐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가끔씩은 이상하게 그냥 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양지심.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아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데, 모른 척 해도 에이 저 사람 좀 너무하네, 저 말이 옳지 하는 시비지심이 생기죠. 시비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칠정은 잘 아실 겁니다. 희노애락 애호욕. 그 청동기 말기, 금철기 초기에 살았던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거를 과학, 지금은 과학으로 많은 걸 예측하잖아요. 전쟁이 날 것이냐,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그것도 과학으로 푸는데 그때는 다 과학이 아닌 뭐라 그럴까? 지금 보게 되면 뭐 신통력이겠지만은 나름대로 사람을 읽고 본질을 보는 걸로 풀어갔는데 그때는 아마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사람을 보고. 사단칠정이라 그랬는데 사단칠정은 누구한테나 다 있다 그러거든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우리 김의겸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제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를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씨가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했다라고 주장했었죠. 그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를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틀어막겠다고 하는 전략이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자기가 결론적으로 그 주장이 틀렸는데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평시 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때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후, 그런데 지금이 평시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다. 어, 그래요?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당시는 별 4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권을 쥐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저 엄장캐만 차분하게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 또 다른 명예훼손 또 한 10억 더 붙는 거 아니야? 이 광주 5.17도요. 그 당시 시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계엄령이 이제 좀 강화가 됐죠. 원래 계엄령 상태였고 박정희 사후에.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을 한다? 지금은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인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지금 이 당시 상황이었으면 김의겸 같은 사람들은 어디 저 서빙고 어디 끌려가서 묵사발랑하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라디오에 나가 떠들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때랑 비교해서 저강도 계엄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한 장관이 계엄사령관이다? 이 양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비유겠지만 계엄사령관은 누가 하는지는 알고나 있겠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 대단한 오만입니다. 저도 기자질을 했고 이 친구도 기자질을 했지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취재할 때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기사는 쓰면 안 되지.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물어보는 게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의무라고? 아, 알아보고 물어봐야지. 그때 뭐 녹음 틀고 뭐 틀고 사실인 것처럼 몰아붙였잖아요. 이건 아니지. 한 장관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할 뭐가 아니다? 제 의무를 다했다. 아니지. 당신은 크게 오버한 거지. 근데 이 사건은 첼리스트라고 하는 A씨가 이 청담동 술집에 있었던 거는 맞죠. 이 양반 진술 채널 저 TV 조선과도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어디지? 자유총연맹 간부를 했던 이세창 씨가 있었던 건 맞고 그분이 여섯 명인가 와서 술을 먹었던 건 맞고 그리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라고 해나? 해야 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니까 다른 소리를 했죠. 뭐 뭔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 뭐 한동훈, 윤석열 왔고 그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와서 술자리가 있어서 못 간다. 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본인도 인정했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근데 이거를 그 남자친구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한동훈한테 줬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첼리스트 여성도 개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해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도 자기가 싫어하는 윤석열 한동훈을 갖다 댔겠지. 근데 그래 놓고도 이게 지금 자기가 틀렸다, 잘못했다. 응?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 김의겸 씨는 팩트 자체가 다 틀렸는데 아이씨 내가 뭘 사과를 해. 내가 할 일 했지. 네. 아, 저강도 계엄령이라. 저강도 계엄이라는 게 뭐야? 아, 이런 사람들은 확증 편향. 이제 문재인 씨가 이런 확증 편향을 지난 5년 동안 많이 보였어요. 뭐 국군의 뿌리는 뭐 광복군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뭐 그리고 뭐하고 북한하고 뭐한 거 연결시키려고 키를 썼어요. 그래서 엉터리 한국사를 막 만들었었죠. 그건 제가 페이퍼도 논문담을 쓰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 희한한 사람이야. 희한한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셀렉티브 커그니션 선택적 인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만 보는 사람은 그게 이제 일종의 좀 큰 정신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보죠. 확신자들. 아주 종교적으로 어디 하나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만 보죠. 또 뭔가를 굉장히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만 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기 위해 않기 위해서 나는 행복해. 그게 심리적인 치료법도 되긴 됩니다. 근데 심하게 되면은 그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행복감에 빠져 있어? 아, 이거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자기 마음 공부를 일으켜서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빠져있는 게 일반인이라면 또 뭐 그럭저럭 가지요. 아유, 뭐 저 사람은 뭐 3차원이야 하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정치인이 또 기자 출신에 이런다면 좀 문제죠. 아. 그리고 이재명 씨가 지금 한 범죄가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는데, 또 문재인 씨가 한 범죄가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계엄상으로 이해를 했다? 참, 이거 뭐, 아유, 이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참 재밌네요. 에, 김의겸 씨가 9일날 페이스북 등에다가, 김의겸 의원 후원 마감, 이렇게 해놓고,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이 가득 찼다. 많은 분들 덕분에 올해 후원금 모금이 마감됐다. 앞으로 정치 후원금 모금은 내년이죠. 23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모금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다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9,928만 원. 작년 보통 국회의원 평균이 1억 3,618만 원이었는데 작년은 많이 미달했는데 올해는 한도액을 딱 채웠어요. 근데 이게 이 청담동 게이트를 터뜨린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행복할 수 있지. 어? 자기가 틀린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지. 자기 지지자들이 많다고. 실제로 또 이 양반이 청담동 게이트를 마음대로 폭로하고 난 다음에 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서는 윤 대통령 한동훈과 싸우는 선봉에 있는 김의겸 의원 후원한다, 악정고토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을 후원한다 등이 골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김의겸 씨한테 이런 자료를 준 게 더 탐사죠. 이진구인가? 아, 이거 모르겠다. 강진구가 하는. 그 매체는 한동훈 장관 집 앞까지 가서 뭐 서성이고 뭐 어쩌고 그리고 물론 김의겸과 같은 그런 보도도 했고, 근데 그리고 자기들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에 갔을 때도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고, 근데 그때마다 이 후원금 받는 거 슈퍼챗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슈퍼챗이 쏟아졌답니다. 슈퍼챗이 아마 후원금 받는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돈을 넣어줄까요? 야, 이러니까 이제 더 탐사하고 김의겸은 뭐가 되든 나는 행복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아, 행복한 걸로 보이는 거죠. 하여간 이 김의겸은 문제가 많아요. 민주당 이재현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이 뭐 어디지? 안양교도소 어디서 봤을 땐가? 그럴 때 뭐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서 한동훈이 악수했다 그랬는데, 그때 나온 방송을 보면은 그 반대였죠. 근데도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아, 이게 뭐 자기 맘대로 보고 싶은 거면 자기 맘대로 상상해서 막 얘기하여. 네. 자, 이 문재인 하나로 지난 5년 때 확정평양 보이는 사람들 참 여러 차례 보도도 하고 논문도 썼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 국회의원으로 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민주당에서도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은 야, 저 사람 때문에 민주당 점점 위태로워진다. 문재인이 확증 평양 선택적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본질은 4단. 수호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호지심이 없는 이런 선택적 인지를 하고 확증 평양하고 이렇게 빠져있으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그죠? 우리 김의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겨레가 그래도 언론이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정론을 써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글쎄 한겨레가 할 자신은 없겠죠. 저강도 계엄이지만 김의겸은 행복해. 저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